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저 깨달음 문화 영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저도 마음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고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대하는 매일매일 대하는 아주 손쉽게 대할 수 있는 문학 작품들과 영화 작품들, 특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스 나오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건 뭐 그냥 저런 조커 같은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그냥 펀 즐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하자면 의식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subconsciousness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보고 또 TV로도 보고 유튜브로도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저는 그한 작품만 가지고도 조커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 사자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작품성, 즉 예술성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에 통하는 것. 그럼 진리가 뭐냐? 그것에 이제 그 초점이 마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 이 제가 쓴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나온 이 영문 서적인데요. Awakening Through Literature and Film, 부제는 Into the Dancing Light 이것입니다만은 그 굳이 이 책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영어가 부담스럽다든가 하시는 분은 굳이 이 책을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하거나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판으로 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특강본에는 이제 한글판과 영어판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다 깨닫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뭐 대학 강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욱 진리의 문제를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책의 이 페이지에 참고 삼아서 보시면은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바이너리 어포지션 있죠. 이 한국의 태극기의 중앙에 가 있는 음과 양그 양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의 철칙이기도 하고 또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음양의 그 대립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뭐 90%는 이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각기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죠. 우리가 태어나서
같은 그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같은 형식의 그러니까 주입되는 그런 형식의 교육을 아빠, 엄마 내지 선생님들로부터 받아왔습니다만은 그것을 또한 해석하는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능력이라기 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그 어떤 시츄에이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분별하는 것, 그것이 다 다르죠. 세계지도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모든 나라가 하나라는 그온 세계가 하나라는 뜻에서 저는 그리고 자연 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 요새는 잔머리를 굴리고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잘 이용한다기보다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이용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린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세계 전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 전도, 뭐 세계 지도라고 할수 있겠지만 또 세계 지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세계 지도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러이러한 것은 나쁘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무슨 공산주의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런 색채가 있는 아직 남아 있는 국가들은 참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쉬운 생각이에요. 그 국제전 내지는 국제전이 발생하는 원인도 바로 그거죠. 그 그룹끼리 모였을 때이 그룹 저 그룹의 생각이 다르고 또그 우리가 전체화하는 그런 그 동일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쳤을 때의 그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전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전쟁은 뭐 고대로부터 지금 20세기, 21세기 계속되고 있죠. 1, 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이지만 그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또이 모든 것이 이제 종교를 위해서 종교에서 나온 그런 그 전쟁일 수가 있죠.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뭐 굳이 말하자면은 또뭐 중동 전쟁을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전쟁으로 본다든지 했을 때에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릴리전을 제가 언급했고요. 이 모든 것이 이거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 제가 사실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진화와 에고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양에서 지금 마음 공부를 이 국내에서도 하는 그룹들이 더 많고 많아지고 하면서 이 진화 혹은 무아 또 에고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혼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무아와 뜻이 같은데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제가 항상 조금 불만이 있어 왔던 것은 이 진아의 아와 무아의 아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를 않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그 브라만교, 힌두교와의 차이가 별로 없다. 뭐 그다음에 대승불교는 다시
힌두교회로 돌아간다,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고, 저는 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는 편입니다. 그 가만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은 그런데 매달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무아라고 할것 같으면은 에고가 없다는 거죠. 에고는 뭐냐면 첫 번째 하기 쉬운 말로 분별하는 의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고 했을 때 선을 가지고 싶고 나한테 잘된 것을 가지고 싶고 못된 것은 가지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싶고 이름이 많이 나고 싶고 또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아는 것도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서 존경도 많이 받고 싶고, 뭐 그런 wish, 그런 그 욕구, 그것을 에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고가 그런 에고가 없다, 없어야 된다. 원래는 사람이 없는데. 태어나서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을 더 많이 얻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에 그리고 특히 그런 욕구들을 다 버리고 완전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거면서 저거 불의의 상태 그거를 이제 무아라고 볼것 같으면은 그때 알은 에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화라고 했을 때는 그 무아 자체가 진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표현일 뿐이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범아 그러니까 전 우주의 어떤 기운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가 아트만이라는 어떤 새로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부처님은 그런 아트만이 없다. 그러면은 전체 그대로 전 우주에 말하자면은 우주가 인피니티 그 무한의 기운이 흘러가는 그대로 맡겨놓고 우리가 또 분별 의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분별 의식이라는 것이 그것도 에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 나쁜 것을 우리가 나쁘게 사용 분별 의식을 사용하는 것을 이거라고 하죠. 그 전쟁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데 사람을 죽인다든가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가 그런 그 도덕적인 그러한 부도덕한 그러한 의식을 발휘를 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취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에고라고 하고 우리가 당신의 에고는 너무 크다. 누구의 에고는 너무 크다. 이고이스틱 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분별 의식 자체가 이고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분별 의식은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의식 자체가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자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즉 영어로 하면 self-centered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그런 힘이 발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self-centeredness가 그 중심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방면으로 쓸수 있죠. 이거를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에칵트 톨리 에카르트 톨레라고 국내에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그 도덕경에 심취해서 설명을 잘 하시는 그분
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웨인 다이어가 still 나는 그 에고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그 에칼 톨리 이분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신은 에고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에고라는 것은 분별 의식 자체가 아니죠. 아니고 그 분별 의식을 잘못 쓰려는 의도, 그런 에고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데에서 떠나 있는데 language 이저 언어가 나오는 데서는 다 에고가 사용이 되죠.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표현들은 버리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에고고 또그 언어가 에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공 위에 에고가 있죠. 그리고 진화에서 금방 나오는 그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왜 그렇게 이 헤드를 그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분들은 삶그 자체에 집착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를 늘린다든가 부동산을 많이 해서 갑자기 큰 돈을 번다든지 이런 데에만 집착이 되어 있으면은 혹은 이성관계에만 집착이 되어 있다든지 공부에 또만 집착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마음 공부까지 포함해서 어떤 것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은 그 에고의 그 네거티브 사이드 부정적인 측면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화의 위에서 분별 의식으로 있다가 분별 한번 하고서는 그저 끝나버리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그 끝나버리는 시간은 우리가 사실 시간을 따져볼 때는 now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1초가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1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그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전체적인 그 진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죠.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개구리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또 무생물도 존재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을 진화라고 했을 때에 그 진화가 나한테 있다. 그 진화가 꾸는 꿈, 한순간의 꿈, 뭐라고 이렇게 잴 수도 없는 그 순간의 꿈,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옳고 생각, 그리고를 생각을 해야죠. 분별은 분명히 하는데 그 순간 지나가면 끝인 거죠. 그런데 막행막식을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 주어진 삶에서 그 옳고 그름을 없앴을 때에 나오는 것은 참 사랑입니다. 그 낙원 마치 그 창세기 우리가 크리스천 바이블의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따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분별이 생기기 전에 그냥 그대로 평온하게 살고 있는 그것은 참사랑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인 사랑 안에 있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별 의식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 분별 의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서는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한다, 못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 주어진 시츄에이션에 그 환경에 맞게 분별을 하고 넘어가고 또 반성하는 시간도 물론 있어야죠. 근데 반성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특히 칸트 이전에는 이제 리즌을 따져가지고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르네 데카르트의 그 마더니즘 그것이 이제 그 계몽 사상이 되고 이렇게 해왔지만 그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칸트 이후로 칸트가 그 관념 철학을 형성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에 어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substantiality 그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완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 포스트모던 필라소피와는 좀 다르지만은 처음 생각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상가죠. 그러한 그 사상을 했던 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뭐 이거가 그렇다면은 크게 볼것 같으면은 이거가 그 참나 우리가 얘기하는 참나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참나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피테였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관념 이게 이제 사실 관념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비웃는다든가 그런 의식은 없었습니다만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 관념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면서 헤겔이 거기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어내고 칼 마르크스가 이제 그것을 발전시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가고 스탈린 레닌 이렇게 되면서 중국 한국에도 퍼지고 이렇게 돼가고 있고 지금 소련은 없어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인간의 역사와 서양과 동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그 생각 자체가 그리고 humanity in itself 그 인간성이란 자체가 이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고 이 왜냐하면 이것이 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네 데카르트가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자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화 우리가 infinite mind, infinity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infini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가 계속 나서 끊임없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런 소리와 어떤 그 감각 이것이 없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개념들, 있다고 하는 개념, 없다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모두 다 없는. 그다음에 그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불교에서 이목고라고 하고 그 진리라고 하고 참자, 본성품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불교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뭐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진화와 에고가 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불교의 마음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친근하게 영화, 문학 작품,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저 100층에 저 일하고 있는 80층, 50층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진화와 에고가 상관없고,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만 어떤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축약해서 어떤 그 진화를 볼수 있게 만들고 에고를 바로 쓰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온 것이 주제적인 어프로치인데, 그 주제를 떠나서 진짜 진화를 찾는, 즉 진짜 공을 찾는, 그것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허물어뜨리는, 그리고 허물어뜨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그거 이미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를 통해서 나오되 끝에는 더 나오죠. 제가 이미 햄릿과 지킬 하이드 같은 거 작품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계속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